네, 그렇습니다. 이번 하늘군단 클랜과의 클랜전, 오히려, 네. 지금 뭐 박빙의 승부고요. 92대 91. 박빙의 승부고, 오히려 상대방이 우리보다 더, 공격 성공률이나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대단한 결과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특히, 상대편이 뭐, 물론 상위권 공격을 다 써서, 네, 더 이상의 별 추가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 편도 공격이 네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거든요. 네, 많이 남지가 않아서 요거는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공격은 저하고요. 네, 아테나님, 그 다음에 아프리카TV 라이너님, 고스트라이더님, 네, 롱님, 네, 요런 분들 위주로 남아있거든요. 네, 갤럭시님도 남아있고 탄산총님도 남아있고 네, 리준TV님까지 남아있는데요. 우리는 공격을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편도 남은 공격이 되게 많아서 네, 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편의 남은 공격은 대부분 중하위권 위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20위 아래라고 하면은 어지간한 데는 다 따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근데 상대분들도 여기 지금 남겨둔 애들이 많아서요. 남겨둔 별들이 많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네, 일곱 개 정도는 더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98개, 99개 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네,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추가를 해야 될지 지금 제가 이게 좀 고민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2위를 공격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쪽에서 남긴 게 많아서 이런 데서 완파를 하는 게 나을지 요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2부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 상대편의 공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상대편 16위 약스터 주인님께서 네, 약수터의 주인이신 거죠. 약수터. 안 가본 지 오래됐는데. 아무튼, 약수터 주인님께서 지금 지니사랑님을 공격하셨거든요. 지금 이 지니사랑님은 이별을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네, 별 하나를 따르고 들어온 겁니다. 네, 그런 거고요. 준비한 공격은 골류임인데, 자이언트 골류이네요. 네. 아, 아처를 둘러싸는 폼이 와, 아처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 대단한데요? 호호. 글자를 쓰는 줄 알았어요. 아, 치유사까지. 그렇죠, 골렘에다가 자이언트의 치유사. 자이언트가 벽을 잘 부수기 때문에 네, 자이언트가 체력은 약하지만 길을 잘 부수기 때문에 네, 의미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공포의 치유사가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공포가 부서지고요. 아직 치유사 하나가 남았습니다. 여전히 살 수 있습니다. 와, 이거 그냥 다 붙일 수 있거든요. 자이언트가 이렇게 살아버리면 지금 이거 네, 회복 마법이 3개나 있기 때문에 네, 마법 쓰는 타이밍은 조금씩 어긋나고 있긴 한데요. 자, 드디어 치유사가 잡힙니다. 치유사 잡히면 회복 마법이 들어갈 수가 있죠. 자, 문제는 완파냐 아니냐. 지금 핵심은 완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마녀는 잡힐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지금 마녀를 상대로 박격포가 쏘고 있기 때문에 마녀를 지켰어야죠. 자, 근데 지금 아래쪽에서 오고 있는 바바킹하고 아초퀸이 스킬을 하나도 쓰지 않았고 그 다음에 마법도 많이 남았고 거기에 치유사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완파가 나겠습니다. 네, 역시 9홀이 8홀을 완파하는 건 쉬운 일이네요. 네, 9홀이 10홀을 완파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스킬까지 쓰면서 완파를 하는 모습이네요. 네, 상대편이 굉장히 잘합니다. 이 공격이 지금 완파가 났기 때문에 92대 92거든요. 아, 근데 또 공격이. 네, 32위. 클레이스 오브 클랜. 네. 님께서 드래곤을 몰고 오셨습니다.
자, 4렙 드래곤이기 때문에, 아, 4렙이 아니군요. 네, 3렙 드래곤이죠. 아, 4렙 드래곤 한 마리만 보고서 제가 네, 4렙이라고 말을 해버렸는데요. 아무튼 3렙 드래곤으로는 네, 여기를 완파하는 건 조금 어렵죠. 네, 아무리 그 마법이 있다고 해도, 아, 호그라이더도 몰려온 거 보니까 아마 호용을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호용을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실패가 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완파는 무리고요. 네, 이별도 무리일 것 같네요. 네, 이별도 무리겠고요. 네, 일별은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드래곤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죠? 드래곤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 그거 부셔줘야 일별이라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상대편의 공격도 조금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92대 92 비기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네, 지금 리준TV님께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기다리면서 제가 재밌었던 공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현우어린이의 공격인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배치는 이러합니다. 네, 요런 배치를 어떻게 깨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격은 보시다시피 골류인데 골렘 한 마리, 그 다음에 클성에서 받아서 두 마리, 네, 마법사가 많은 조합이에요. 일단 지진마법으로 부셔주고요. 그 다음에 골렘을 넣고요. 안전하게 네, 해골도교뻥이 길을 엽니다. 그 다음에 마법사를 집어넣어서 길 정리를 쭉 해주죠. 자, 지금 여기에서 상황을 보시면 여기에서 일부는 가운데로 그리고 일부는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는 마녀들의 대부분을 오른쪽 네, 11시 방향으로 아 1시 방향으로 갔고요. 나머지 애들은 안으로 들어왔는데 자, 지금 여기서 난전이죠. 지금 여기서 회복마법이 정말 좋았어요. 회복마법 타이밍이 조금만 잘못됐다면 마법사 타워의 공격과 그리고 저 대형석궁의 공격으로 마법사가 죽었을 텐데 지금 회복마법 때문에 대형석궁한테 계속해서 맞고 있는 마법사들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죽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회복마법 타이밍이 좀 늦었다면 이거는 공격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가운데로 들어간 메인 병력은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메인 병력은 바깥쪽 병력입니다. 바깥쪽에 돌고 있는 것은 바바킹 그리고 마녀 그리고 마법사인데요. 눈에 보이는 마법사만 지금 제 눈에 7마리 정도 보이고 있고요. 네, 마녀는 지금 5마리 정도 보이네요. 아, 6마리네요. 그죠? 아래 바깥쪽으로 돌고 있는 게 5마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1마리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사이드에서 네, 바깥쪽으로 빠졌던 마법사 마녀들이 복수자가 되어 돌아온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기서 마법사 타워한테 맞는 거는 진짜 아팠어요. 진짜 아팠는데 다행히 여기에서 마녀들의 피해가 생각처럼 크지가 않았습니다. 마녀들의 이동 속도가 조금만 차이가 났다면 더 큰 문제가 났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건물 부셔주고, 아, 바바킹이 스킬이 있었거든요. 네, 이 바바킹 스킬 남겨놓은 게 굉장히 컸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간 해골들 굉장히 빠르게 벽도 빠르게 부술 수 있습니다. 해골의 하나하나의 공격력은 약하지만 해골이 모이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거든요. 게다가 마법사 타워가 레벨이 낮아서 해골을 한 방에 보내질 못합니다. 이게 좀 컸죠. 자, 그렇게 됐고요. 자, 바바킹이 들어가서 때리는데 자, 여기서 진짜 주요했습니다. 마법사 타워를 부수고 뇌전탑, 까다로운 뇌전탑이 남아있는데 이 뇌전탑을 마녀가 이걸 해내면서 네, 마녀가 이걸 해내면서 완파를 꺼냈던 네, 마녀의 대화력 네, 현어린이의 공격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안타깝게도 리준TV님께서 들어갔던 공격은 역시나 실패로 끝내고 말았네요. 88%였습니다 네, 상대방의 공격 중에서 아주 좋았던 공격은요, 상대방의 공격 중에서 좋았던 공격은 우리 재영님한테 들어왔던 25위 공격인데요. 네,
25위 공격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합이 조합이 자이언트, 치유사, 그리고 마법사가 28마리입니다 신기한 조합이죠. 자, 근데 자이언트가 막 들어가고요, 마법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마법사가 엄청 많아요. 대단합니다. 파워를 밀어붙이는 거죠. 분노 마법. 아, 아니군요. 스킬, 또 분노. 여러분, 분노는 겹쳐도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분노 세 번. 자, 여러분, 분노는 겹쳐도, 아, 분노 네 번. 여러분, 분노는 겹쳐도 파워가 두 배, 세 배가 되지 않습니다. 네. 회복 마법이랑 달라요. 네. 분노는 그냥 똑같아요. 네. 겹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강력해 보여서, 나도 저렇게 분노 막, 네 개씩 겹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분노하신 분이에요. 아우, 라이너 TV랑 붙다니, 화가 난다! 이러면서 지금 분노 마법을 마구마구 쏟아부었던 상대분의 공격이었습니다. 과연 파괴력은 엄청났고요. 마치 핵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파괴력이다. 네. 스타로 치면은, 시즈 모드한 풀업 시즈 탱크 한 20개를 리콜로 불러온 거랑 비슷한 정도의 파괴력이었어요. 네, 하지만 그런 파괴력은 잠시일 뿐, 회복 마법이 없이나 네, 없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55% 네, 상대편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92대 92로 여전히 우리는 비기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우리 고스트라이더님께서 네, 별을 하나 따기 위해서 네, 상대방 25위를 완파하러 오셨습니다. 네, 반드시 완파를 내어야 하는 그런 공격이고요. 네, 완파 외에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완파, 100% 완파, 완파를 해야 됩니다. 네, 회복 마법 잘 들어갔고요. 분노 들어갔고요. 마법사 많이 남았거든요. 바깥쪽에 대형 폭탄. 아, 바바킹 스킬 썼고요. 네, 바바킹 스킬을 놓칠 줄 알았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잘 썼습니다. 자, 위로 올라간 마법사들은 전멸입니다. 자, 하지만 가운데에서 마을의 간 부수는 거 별 문제 없죠. 네, 마을의 간 부숴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깥에 나가 있는 페카를 페카에게 의지하면서, 아, 바바킹도 사라졌습니다. 자, 지금 아초킨 맞으면 안 돼요. 지금 스킬 쓰면 아깝습니다. 아, 근데 아초킨 맞는 거 피할 수가 없네요. 자, 이게 길이, 근데 이게 배치가 오밀조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밀조밀 할 때는 호그라이더를 섞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고스트라이더님이 이름도 라이더인데 호그라이더를 안 썼네요. 네, 하지만 역시 사이즈, 일단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9월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남아있는 사실상 방어타워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방어타워는 아처타워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쪽은 페카랑 마법사 한기. 아, 골렘들이 진짜 길을 못 찾아요. 이 배치가 이게 문제입니다. 안 되는데요. 1대1로는 페카가 바바킹에게 질 이유가 없는데 지금처럼 협공을 받으면 페카가 집니다. 아, 망했네요. 아니, 어떻게 이걸 망칠 수가 있습니까? 아, 호그라이더 아쉬워지는데요. 아, 호그라이더 아, 진짜 이 상황에서 호그라이더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호그라이더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너무 좀 아쉽네요. 네,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다 깰 수 있었는데, 아, 호그라이더만 있었다면, 호그라이더만 함께 했다면 어렵지 않았거든요. 아,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헛발질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천별님의 공격입니다. 아, 완파네요. 네, 라벌이 나왔습니다. 네, 8월 상대로 자비가 없는 라벌. 네, 이거는 뭐, 네, 이거는 3별 완파죠. 네, 이런 상태에서는 되게 완파가 납니다. 네, 여기서는
실수를 해도 완파가 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파가 안 나기가 좀 어려워요. 상대 안쪽핀도 없기 때문에 대충 방향 보고. 근데 방향을 너무 이상하게 들어왔다 진짜. 아무리 대충이라 그래도 너무 대충 들어갔는데요. 좀 너무 대충 들어간 감은 있습니다. 바람방출기 정면으로 들어갔어요. 어, 저건 바람방출기로군. 바람을 거스르는 자 이러면서 바람을 거스르는 자. 네. 회복 마법 한번 써줘야죠. 마법 아낄 필요 없죠. 네, 혹시 모르니까 회복 써줘야죠. 회복을 써야죠. 자, 마법 아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어차피 완파는 완파고요. 네, 미니언까지. 네, 요거는 깔끔하게 지금 완파가 났고요. 우리는 별 한 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도 충분하고요. 1분 13초면은 네, 충분히 다 깰 수 있습니다. 지금 미니언들 퍼져 있는 거나 네, 대형 폭탄 들어가는 바바킹 들어가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네, 별다른 변수 없을 것 같고요. 네, 변수 같은 거 전혀 없을 것 같고 네, 마을에 가니 가장 마지막에 깨질 가능성은 좀 있겠는데 네, 그래도 네, 요거는 완파입니다. 언론들이 좀 넓게 밖을 나돌았는데 네. 하지만 완파는 완파죠. 그렇습니다. 역시 천별님이네요. 깔끔하네요. 네,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죠? 네, 9월이 8월 때릴 때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탄산총님 공격입니다. 오, 지금 네, 골렘도 잘 들어갔고. 근데 골렘이 체력이 너무 약하네요. 골렘이 좀 많이 아프거든요. 이제 페카랑 페카랑 회복마법 그리고 네, 바바킹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와서 마을에 간 부수는 것까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완파를 하려면은 이 마법사들이 다 살거나 아니면은 뭐 호그라이더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이거야 뭐. 네, 근데 지금 여기가 문제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사느냐가 문제거든요. 네, 지금 스킬은 들어갔고. 아, 방어타워에 레벨이 낮네요. 방어타워가 너무 레벨이 낮아요. 페카가 뻗질 않고 있어요. 보통 이게 정상적인 9홀이나 10홀이었으면 네, 벌써 지금 페카가 다 죽었어야 됐는데. 네, 방어타워의 레벨이 좀 낮군요. 네, 지금 마법사가 바깥쪽으로 나간 것은 오히려 좋은 선택입니다. 자, 지금 이쪽 페카는 죽을 건데요. 자, 지금 회복마법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바바리안과 바킹과 그렇죠. 오, 좋은 선택입니다. 지금 바바킹 체력을 채워넣는 게 베스트였죠. 차 오릅니다. 차 올랐어요. 네, 이 정도면은 저 아처타워가 때리는 걸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잘하면 완파 납니다. 자, 건물도 구석에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아처타워가 바바킹을 죽이기 전에 결판이 나죠. 아, 역시 탄산총님. 탄산총이거든요. 탄산만 해도 톡 쏘는데 총은 더 쏩니다. 네, 톡 쏘는 맛 탄산총님. 네, 역시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대방의 라스트 공격이죠. 아, 드래곤이네요. 홀이 바깥쪽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드래곤으로 공격을 했고 이별을 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드래곤으로 공격이 들어온 거거든요. 확실히 제가 생각할 때도 드래곤이라면 이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삼별도 생각해 볼만하죠. 자, 하지만 대공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삼별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별까지네요. 이별까지. 대공포가 너무 세기 때문에 6렙 대공포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93대 95. 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갤럭시님의 공격입니다. 자, 마지막 공격이죠, 우리도. 자, 마지막 공격인데요. 자, 클렌성 지원 병력을 빼내려는 게 아니라 바람 방출기를 부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재미난 일이에요. 자, 요상하게 지금 길정리가 약간 요상하게 신기한 방식으로 길정리가 됐어요. 자, 아무튼 길정리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분노 2개, 회복 2개, 라바 하운드까지. 야, 이거는 라벌 드래곤이에요. 와, 라바 하운드까지 나올 거라. 와, 분노 마법. 아, 들어가거든요. 완파를 위해서 갤럭시님이 준비한 거는 라바 하운드 드래곤이었습니다. 지금 결과는 대실패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마법을 드래곤들이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대실패거든요. 네, 엄청난 실패, 끝장난 실패. 네. 아, 근데 또 아초퀸하고 또 바바킹이 있기 때문에 또 모르죠. 네, 아초키는 바로 죽겠지만요. 스킬이 없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자, 바바킹의 다급한 스킬.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스킬을 썼을까요? 완파를 예감한 것일까요? 완파 갑니까? 완파입니까? 90% 갤럭시가 완파를. 역시 8홀은 90%의 저주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건가요? 자, 자, 바깥쪽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자, 자, 저 바깥쪽에 건물이 있는데, 아, 아초킨이 영리합니다. 아초킨 배운 여자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에요. 신여성이죠. 신여성 아초킨. 아, 달리기도 잘하고요. 네,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만능 여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금방 따라잡죠. 아, 마무리 좋습니다. 갤럭시님의 완파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 라이너님께서 마지막 공격을 가하셨네요. 네, 이 공격이 끝나면 라이너TV의 승리가, 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도 별을 따면서 97대 93. 네, 97대 93. 네, 제가 한번 공격하다 실수를 한번 해서, 네, 실수한 공격이 한번 있어서 저는 전쟁 보너스가 좀 적습니다만, 아무튼 97대 93으로 네, 우리 라이너TV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는, 네, 오랜만에 만나는 한국 클랜과의 대결이었었고요. 네, 전반적으로 80번의 공격을 모두 사용한 우리 라이너TV가 조금 더 유리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편의 공격이 좀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못지않은, 라이너TV 못지않은 좋은 공격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승리 보상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기가 좀 모호한데 승리 보상 그래도 바로 획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6만 네, 맛나게 먹었고요. 네, 이로써 나이너TV의 승전은 64회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8레벨 클랜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라이너TV의 클랜전은 계속됩니다. 다음 편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네, 안녕.